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볼게요. 자, 이거 대표님 1단계죠? 네, 1단계. 이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진짜 공 하나로 세 번 만에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생각보다 긴장되는데요. 1단계는 큰 경사가 없고요. 1단계는 크게 브레이크 없어서요. 그냥 똑바로만 치면 돼요. 이제 2단계 가나요? 오, 올라와요. 올라와요. 지금 우선 홀컵 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냥 오르막 경사고요. 시장만 살짝 왼쪽.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럼 제가 또 2단계를 도전해 볼게요. 도전! 굉장히 어색하신 거 아시죠? 진짜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와, 대표님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성공하면 어떡해요? 우선은 2단계까지 그냥 저는 경사 거의 안 보고요. 다 오르막이었고 살짝 뭐 안쪽? 홀컵 안쪽 보는 정도였는데 괜찮은데요. 자, 이제 대망의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오른쪽에 경사가 많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은 좀 마운드가 클 것 같고 오르막 훅 경사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한 컵 반 보고 도전해 볼게요. 근데 대표님 저 이거 성공하면은 상금 받는 거예요? 네,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주나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 퍼터 하나에요. 100만 원 상금이 걸려 있어요. 이거 거의 웃음폰만큼 떨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3단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떨려요, 떨려요. 제 감을 믿고 자신 있게 쳐볼게요. 제 감을 믿고 자신 있게 쳐볼게요. 오! 오! 봤어요? 봤어요?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 봤어요? 와! 오, 저 3단계 성공했어요, 대표님! 100만 원! 100만 원! 와, 야, 이렇게 좋은 이벤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저 3단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상금 못 받게 하려고 되게 어렵게 만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 약간 대표님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무한자로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와,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주실 줄 몰랐는데요. 감사합니다.